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중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중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연결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다가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맞이한 군인이 있으면 그를 군대를 보내지 말고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라. 또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다섯 번째는 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아내. 그 아내가 수치를 발견했을 때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고 그 내보낸 그 여자는 그 남편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다시 또 다른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거나 거기서 이혼을 당했거나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으니까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여호와 앞에 가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혼당한 여자는 왜 이혼을 당했냐 하면 자기 죄로 인해서 이혼을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이사야서 50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장 8절에도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를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배역해서 하나님 앞에 내쫓기고 이혼서를 받았는데 또 유다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하는 것을 보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0장 1절 말씀도 보아하니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 족속들이 바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이혼 증서를 받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집에서 내쳐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26장 44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 3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자기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보냄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끌려가서 원수들의 땅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주님은 결단코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신 약속. 그래서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이 그 약속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그들과 언약을 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 언약의 표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우상을 그들 가운데 섬김으로 죄악을 범함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서 이혼 증서를 주셨다. 이혼 증서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나는 너희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쳐진 아내일지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하고 거기서 버림을 받았거나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 남편이 그를 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버려서 이혼 증서를 주었지만 그 언약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자비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피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다른 남편을 만나서 그들과 완전히 연합되어버린 상태가 되어진다면 절대로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셨다면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한 이것,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나뉘움을 받게 된 것,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서부터 내쳐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가 되어진 상태, 마치 이혼 증서를 가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유다족속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들의 노예와 같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자들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제2중건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던 자들만이 돌아와서 제2예루살렘 중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이 이혼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혹 범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들과 연합되어져서 그 우상을 섬기며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두 번째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되 이르네 일곱 번도 사해줄 수 있을 만큼 회개하는 심령에게 반드시 용서하신다, 회복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한 번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가 이혼 증서를 증거를 가지고 따질 때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2절이나 19장 9절 말씀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주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스라엘, 영적으로 버림받는 것을 육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음행한 연구 없이는 절대로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음행, 다른 남자와 완전히 연합해서 남편을 더럽힌 그러한 여자가 아닌다면은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 하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음행한 그런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 자비와 긍휼의 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아까 우리가 50장 1절 말씀을 봉독을 했죠.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도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원하는 거냐면 남편이 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결혼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너희들이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용납하시고 다시 그 품에 안아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아내를 삼은 자는 군인이라도 군대에 내보내지 말고 자기의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내를 맞은 자들, 그 아내를 맞아놓고 내쳐두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아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남편은 아내를 돌봐주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남편으로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막 치르면서 뭔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어떤 사역을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사람이 되고 나서 무엇인가 남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즐거워하는 그 구원을 맛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하는 말씀이에요. 군대에 내보내지 아니하는 이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맷돌과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맷돌.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은 돌 두 개가 서로 곡식을 가는 역할을 하는 게 맷돌입니다. 자, 이 맷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율법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주는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맷돌도 전당 잡힐 수 없고 윗돌도 전당 잡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정말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고운 가루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도 절대로 버릴 수가 없고 율법과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단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율법 이 두 가지가 바로 맷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하나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서 내 죄를 깨닫고 육적인 나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과 온전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 증서를 줘서 내버리는 그 이혼녀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결단코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맷돌, 윗맷돌, 아랫맷돌 사이에 나를 날마다 돌아보고 갈아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고운 심령이 정결한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지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 그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고 정말 부드러운 심령을 만들어 주시겠다 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맷돌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된 자다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아내로 삼으셨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으로 삼은 자를 강제로 끌어다가 종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한 이 7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인데 끌어다가 율법으로 다시 종을 만들어서 다시 다른 어떤 매임으로 그들을 매어서 유인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주신 자유와 그 진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내로 우리를 삼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어떤 얽매임도 매임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매이게 하는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어떤 가르침, 그것이 복음이냐 율법이냐 우리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병이 걸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을 말해요? 손이 썩어지고 코가 썩어지고 이 살이 썩어지는 병을 말하죠. 썩어져서 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고 살이 썩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양심이 어떻게 되어져요? 십자가에 죽어지는 부드러운 양심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맷돌을 전당 잡히고 윗짝을 전당 잡힌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양심이 전당을 잡혀버린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6절 말씀에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생명을 전당 잡아버려가지고 생명이 없어졌으니 자기 육체가 썩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병 환자처럼 영적인 문둥병이 생겨서 무엇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장막 밖에 내쳐져서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표현되어진 게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쳐진 이혼 증서를 받은 자와 같은 자다 이 말입니다. 1절에 말한 이혼 증서가 그냥 육적인 어떤 이혼 증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졌냐? 그들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이 바로 종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아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이 되세요? 율법의 종이 다시 됐고 누구에 판 것이 되냐? 사단에게 다시 판 것이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다시 율법에 매이게 해서 종이 되거나 다시 또 사단에게 팔려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을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혼 증서를 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 율법이 전당 잡혀버리고 그들에게 준 십자가 복음이 어디로 갔는지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 결국은 내 심령 안에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우상이 세워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혼 증서를 줘서 내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수치라는 건 뭐예요? 죄악이 수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입혀주신 옷은 바로 짐승의 가죽옷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입혀주신 그 의의 옷, 그것을 입혀줬는데 그것이 신부의 옷인데 그것이 그리스의 옷인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겠다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것이고 바로 맷돌이 전당 잡혀버린 것이고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서 문둥병자가 되어져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 신랑, 오직 내가 섬기고 내가 따라야 할 나의 주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늘 우리 심령 속에서 주로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부르짖고 주님 앞에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문둥병이 되어져 있는지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고, 오늘 내가 만약에 속아서 넘어진 것이 있다면, 오늘 내가 만약에 속아서 매인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풀어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의식이 올라온다면 예수님은 일흔에 일곱 번도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예수님 앞에 다시금 그 은혜로 살아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덧입으시고 거룩함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아내가 되어져서 남편과 사랑의 교제를 잘하는 즐거운 삶을 사시는 그러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